윤동주 시인은 일본 유학 도중 독립운동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감옥 수감 중에 해방을 6개월 앞둔 2월 16일 옥사하고 맙니다. 이후 친구들의 노력으로 약 3년 뒤인 1948년 1월 20일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됩니다. 그 시집의 서문을 당대 최고의 시인 중 하나였던 정지용 시인이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첫 번째 출간된 책입니다. 윤동주는 어릴 때부터 정지용의 시집을 사서 밑줄을 긋고 촘촘하게 메모할 정도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정지용이 다녔던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 윤동주도 20년 후 뒤따라 다녔습니다. 오늘날 도시샤 대학에 가면 정지용과 윤동주의 시비가 10여 미터 사이로 서 있습니다. 시집 출간에 앞서 정지용은 윤동주의 유고시이자 마지막으로 알려진 쉽게 쉬어진 시를 그가 주간으로 재직하던 경향신문 1947년 2월 13일자의 소개글과 함께 게재하면서 그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정지용이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 서문에서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무릎을 꿇을 만한 기력이 남았기에 나는 이 붓을 들어 시인 윤동주의 유고에 분향하노라. 겨우 30여 편 되는 유시 이외에 윤동주의 시인됨에 관해서 목증한 자료를 나는 갖지 않았다. 내가 시인 윤동주를 몰랐기로소니 윤동주의 시가 바로 시고 보면 그만 아니냐. 호피는 마침내 호피에 지나지 못하고 말 것이나 그의 시로서 그의 시인됨을 알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노자 5,000원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이라는 구가 있다. 청년 윤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적에서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이 없이 일제시대에 날뛰던 부일문사 놈들의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뱉었을 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게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일제 헌병은 동섣달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 시인을 죽이고 제 나라를 망치었다. 뼈가 강한 죄로 죽은 윤동주의 백골은 이제 고토 간도에 누워있다. 아벨 꼬리 따라와
나는
정답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걱정이 없어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구나. 이제 닭이 회를 치면서 맵잔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켠으로 훤히 새벽이란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하나 경망스럽게도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을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지길에서 주저주저 안이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생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씩을 적어볼까 돌아다
주님.